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 이소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 사이폰을 하면서 이 사이폰으로 홍차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시고 이제 이 사이폰으로 많이 끓인 차와 또 이렇게 직접 이런 브루탈 이용해서 직접 끓인 차와 어떤 맛의 차이가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사이폰으로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브루탈 이용해서 직접 끓이면서 한번 차를 우려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티포트를 이용해서 우러내는 이 세 가지 어떤 차를 맛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끓일 차는 우롱차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3g으로 물은 150ml 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추출하고 시간은 한 3분 정도를 한번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이폰으로 먼저 한번 제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폰은 어때요? 뭐 커피 대신에 이제 그 차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포가 조금만 더 이제 크게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그때 이제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똑같이. 예, 커피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차가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저어 놓고 이제 3분을 기다리겠습니다. 3분을.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불에서 내려서 어떻게요? 이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껐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 커피처럼 중간에 제가 이제 종이 필터를 걸렀기 때문에 돼요. 걸러서 밑으로 이제 추출되어서 나오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자, 그럼 어때요? 잔에다가 이제 따로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세 잔 분량의 차를 넣고 물을 150, 그러니까 45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불은 끓기 때문에 돼요. 아주 센 불보다는 좀 약한 불로 이렇게 끓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 너무 세 버리면 돼요? 너무 차가 막 이게 온도 너무 높아 버리면 또 우리 커피처럼 커피도 온도 굉장히 높아 버리면 떨고 쓴맛이 나듯이 이 차도 마찬가지고 온도 너무 높아버리면 떨는 맛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약한 불로 해서 제가 한 3분 동안 한번 끓여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모래시계 3분짜리 모래시계니까 돼요. 3분을 제가 우려냈습니다. 이걸 또 그냥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돼요. 제가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티포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또 3분을 한번 또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잔 분량을 하니까 450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내린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해보는데 사이폰으로 해서는 먹어봤고
또 끓여서 먹어봤고 티버스로 먹어봤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양으로 했는데 지금 어때요? 열원이 다르니까 어떻게 맛의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얘도 어떻게요? 한번 또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버스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차를 보니까 약간 미분 같은 게 조금 있어서 그리고 또 깨끗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냥 티포트로 하는 거는 그냥 안 걸고 그냥 드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내는 사이폰 또 색깔도 보면 굉장히 사이폰으로 추출한 게 종이로 걸러서 그런지 굉장히 맑아요. 그 커피를 이렇게 추출한 거하고 그런 느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티포트로 이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그 차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좀 더 진하다? 더 진하다? 이런 그런 약간 떫은 맛 같은 그런 게 조금 더 있어요. 티포트로 내린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올라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냄비로 직접 끓인 거, 불에다가 직접 끓여서부터 한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하고 더 떫어요. 떫은 맛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폰으로 내린 어떤 우렁차보다는 농도도 더 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떫은 맛 또한 더 많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때요? 티포트로 하는 거,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내려먹는 티포트로 한 걸 먹어보겠습니다. 티포트로 내린 건 어때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조건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티포트가 가장 어떻게 부드럽고 또 떫은 맛도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거는 온도 차이라는 거예요. 온도 차이. 그러니까 티포트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러내니까 어때요? 갈수록 시간을 3분을 우러내지만 갈수록 온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농도도 이 두 가지 방법보다는 좀 연하게 추출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떫은 맛 또한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이제 사이폰은 어때요? 티포트보다는 어때요? 위에서 올려서 진공을 위에 올린 다음에 우러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티포트보다는 좀 더 진하고 좀 더 떫은 맛이 조금 더 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냄비로 이제 다리기 때문에 어때요? 끓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온도가 많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더 진하고 떫은 맛 또한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은 제가 동일한 조건을 했을 때 이겁니다. 동일한 조건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온도 높다면 여기에 맞춰서 어때요?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어때요? 시간 자체를 예를 들면 어때요? 3분이 아니라 어때요? 1분 또는 뭐 2분 이렇게 좀 단축을 하면 이 티포트로 우러낸 3분의 맛과 이제 이 사이폰과 냄비로 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티포트로 3분을 우러냈다면 사이폰은 뭐 한 2분 그다음에 우려낸 거는 뭐 1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시간적인 차이를 두면 어떤 이 맛을 그 왜 점점 더 많이 우러나니까 그럼 어때요? 이 맛과 티포트 내는 맛과 어떻게 거의 비슷한 어떤 맛을 여러분께서 꺼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물론 지금 똑같은 종이란 조건을 했을 때 가장 진하게 우려낸 이 냄비로 우려낸 게 맛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그러니까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런 걸 표현을 제가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에 가까운 거는 티포트인데 나는 좀 더 진하고 좀 더 이렇게 떫은 맛 같은 게 좋다면 당연히 이게 좋겠고 나는 티포트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이폰이 좋겠죠. 나는 티포트의 이 맛을 사이폰으로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도 그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이 참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좋은 지식을 모으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